1945년 미군과 연합한 한반도 수복작전에서 암호명 A라 불렸던 특수공작원 유일한. 그가 이 프로젝트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은 사후 20년이 지나서야 밝혀져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. 그는 사업가였습니다. 사업차 중국을 방문한 길에 잠시 고국에 들른 그는 20여 년 만에 귀향길에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. 하나의 민족운동으로 시작한 그의 제약사업은 일제의 견제 속에서도 일본 제약회사를 제치고 당대 최고의 제약회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. 그는 그렇게 얻은 부를 결코 개인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. 한국 와서 보니까 참 제일 불쌍한 것이 한국 청년들이에요. 왠건이 고등학교라든지 머리는 좋지만 해도 비용이 많아서 또 못 가는 사람도 많고. 조국을 위해 뜨겁게 싸운 독립투사이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앞장서 실천한 경영인 유일한. 그는 마지막까지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었습니다.